청취자 여러분, 오다박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박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고요.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하는 조짐을 보이는 정통 시사 교양 팟캐스트입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서혜성 작가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네.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 오창익 국장이 사실 사석에서 늘 오씨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라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오스트랄리아 피데코스 이후에. 그럼요. 근데 그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다방이 뜻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네. 오다가다 듣는 방송이다. 네.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다가다 네. 들으셔야죠. 요새 예, 다운받아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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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니 우리 정씨입니다. 아, 네. 서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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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본도 같으신가요? 보는 다르다고 아까 네, 네, 약을 먹으면서 잠깐 네, 얘기해봤는데 따져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서양호 선생님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양호입니다. 아, 두문. 예. 드물다, 드물다 이런 아, 거요? 아닙니다. 얼마 그런 뜻이 하겠어요? 아, 그래요? 아니 두물게 좋은 그러니까 아니 검색해보고 그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두 문으로 나오던데. 네, 두 죄송합니다. 문. 문이 두 개다 아니, 그 말인가요? 문이 두 개다. 아, 그 말이. 왜 그러세요? 저는 그 서혜성 작가님은 원래 실없는 분이 알지만 이 우리 오 선배님은 인권 운동하시는 분인데 무슨 이렇게 네, 톤도 그렇고 완전히 그 무슨 다방 DJ인지 아니면 이 무슨 떳다방인지 이게 무슨 떳다방이네요. 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이 변하셨어요? 오창희 진행자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오늘. 다방 DJ. 오다방 DJ. 아, 그 말 네. 되네. 아. 아니, 그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하셔서 네. 요새 뭐 바쁘시죠? 네. 우리 방송에 한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네. 왜 무슨 방송이야? 너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제도 얘기 안 해주고 네. 무슨 뭐 해적 방송인지. 아, 일단 두문부터. 네. 아, 두문은 원래 네. 요새 용령이 나르시한가? 그, 아, 그, 아, 두문 불출에 예, 두문 불출할 네. 때 그래서 뜻을 세우기 전까지 나오지 않겠다. 뜻 있는 정치 전략 연구를 하겠다. 아, 이 원래 소장이 이철이 요새 좀 잘 나가는 예, 잘 안 나가는. 잘 안 나가는. 요새 누가 뭐 이렇게 더민주에서 아, 잘 나가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정청래 의원 때문에 갑자기 막 구설수에 올라오고 그래서. 근데 저는 거죠? 이철이 소장이 공천할 만큼 영향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제 말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좌우하는. 예예예. 예, 예. 아직 그 이철희 소장을 위한 설명 뭐 내지는 변명 좀 있다가 예, 좀 있다가 하기로 하고 예, 어. 그 두문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그 두문 불출 개성 네. 그 예전에 고려 말에 네. 고려 충신들이 아. 그 조선에 그 참여하라고 하는 아. 입각 제의를 네. 거절하고 아. 어, 우리는 고려 충신으로 남겠다. 쿠데타 정권에 타협할 수 없다. 아하. 그래, 그런 어. 정신으로 두문동에 못 살다가 야사에는 뭐 이방원이 불을 질러서 네. 항복을 권유해서 그 두문동은 없어져 버렸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이 사초에 남겨야 되지 않겠냐. 너는 나가라. 가서 이 뜻을 세상에 전해라. 우리의 기계를. 그게 바로 황희 정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황희 정승은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에 사실 우리가 뭐 알려져 있기에는 뭐 청렴한 그런데 네. 네. 실록에 보면 이방원이 돈이나 이런 비리 때문에 계속 그 그렇죠. 탄핵받거나 하는 일이 많거든요. 하여튼 인간이란 게 야살하게 참 희한해서. 그분들은 젊었을 때 기계가 있었나 보죠. 하여튼 그래서 네. 그런 두문동 그래서 뜻을 세우기 전까지 타협하고 굽히지 않겠다. 아, 뭐 이런 그러니까 취지에서 두문동 뜻이 있을 시험. 때만 나아간다. 네, 아, 그럴 때 나간다고 하지 않고 나아간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말에 나아간다. 예예. 예. 아 그런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철희 소장님하고 우리 서영호 부소장님 두 분이 예. 이 정치 전략이 필요하고 네 사무실에는 직원은 네. 없습니다. 아, 네. 아, 연구원 있습니다. 아, 업종으로 박사들하고 이런 사람들 아, 예, 예, 어, 잠시 실직 상태일 때 와서 아, 머물다 호구, 가는 호구지책을 네. 푸는 네. 그런 자리로 아, 좋은 그 두문동 사람들이 사실 우리 역사에서 그런 하나의 일종의 신화 일종의 설화 같은 게 하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뜻이 맞지 않으면 나아가지 아니한다고 하는 그 말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또 윤리적이지 않은 권력에는 영합하지 아니하겠다. 사실 그런 말도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이른바 출사. 어, 출사를 할 때는 반드시 윤리성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 라는 점에서
한국 지식인들이 사실은 두문동의 그 설화를 대학 1학년 되면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대학 1학년 쯤 되면 아 두문동 우리 모든 대학은 다 두문동이다. 그래서 그런 말이 사실 있으면 좋죠. 네,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네. 속세에 있는 여의도 정치하면서 때묻지 않았는지 네. 오늘 사람이 숨쉬는 인권연대 사무실 오다방 떳다방에 와서 한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네,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이 다르네. 그러니까 네, 옷장이 확 죽네. 그러네. 네, 근데 그다 하여튼 우리 정 씨야. 네. 이 방송을 하는 사상 서 씨가 처음 나왔습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예, 예, 뿌듯합니다. 그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의 영토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끼친 우리 할아버지. 강동국주 네. 소리. 네. 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오신 누가 있죠, 오씨? 오씨는 없죠. 오스트랄로 말고 누가 있죠? 저희는 이북에서 좀 활약합니다. 누구? 군부에서. 오인영. 오지. 아, 오지는 좀 있어. 인민무력부. 네, 인민무력부를 아~ 많이 장악했었습니다. 아, 예. 그 비슷한 분이 있어요, 연기하는. 이민군으로 나오는 오지명 선생도 오시고. 아, 오지명. 아, 네. 오지명. 네. 아, 아니 서 씨들은 뭐 서영춘. 아, 서세원. 예, 예. 아, 서세원 험하대요. 진행하세요. 예. 아, 자, 나 우리 서 씨 아니에요, 그냥. 네, 거기까지가 좋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이철희 소장이 정확하게 더민주당에서 하고 있는지 뭡니까? 아, 그 저도 정확한 직책 모르겠는데 전략기획본부장인데 예, 예, 예. 원래 전략기획본부장이 총선 전략을 수립하고 예. 총선 전략의 핵심 뭐 사실 뭐니 뭐니 해도 공천 물갈 이런 걸 기획해야 되는데 사람. 예, 본인이 이제 그 코가 석자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이번에는 그 총선 전략 파트하고 예. 그 인재 영입하고 물갈이 하는 파트하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이번에 뭐 새로 그 김종인 박사하고 같이 들어오신 그 누구야 김원태 전 뭐 여론조사 전문가 그분이 이제 주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하고 새로 그 신진들에 대한 여론조사 경쟁력 우위 공천에 관련된 직접적인 그분이 하고 이철희 소장은 들어보니까 판세에 관련된 그 판 총선에 대한 여야의 판세 분석이라든가 총선 전략 수립하는 것 그다음 전략 공천에 관련돼서 누구를 전략 공천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정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 국회의원들 공천의 영향력을 네. 행사하기보다 네. 김종인 대표의 전략적 판단한 지도부의 그런 네.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페이퍼맨이다. 그렇죠. 이번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특히 유시민 전 장관께서 이렇게 띄워주셔갖고 네. 실세 보이지 않는 실세로. 그런데 뭐 인터넷 신문에서 보니까 나 힘 없다. 썼는데 맞아 어느 쪽이 맞습니까? 이제 정치자도 뭐, 궁금할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 그 지난번에 실세는 김원태다라고 나온 이후에 네. 각종 기자로부터 전화가 뚝 끊겨서 실세가 아니어서 저한테 가끔 전화해서 야 너 시간 있냐 한가 아니야 밥 먹자라는 전화가 오는 걸로 봐서 이철희 소장이 예, 이철희 소장이 상당히 뭐 현재 처지를 말해주는 게 아닐까.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근래는 평소에는 밥 사달라고도 안 사주던 소장이 요새는 부소장에게 전화해서 야 밥을 먹자. 근데 제가 방송 그 말은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있는 거죠. 나 밥 먹을 사람이 없다. 그런, 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서영호 부소장이 나 방송 중에 바빠.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뭐 하는 것보다 이철희 소장 같은 경우 총선 전략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김종인 대표는 그 빨리 경제 문제로 그 이슈를 전환해야 된다. 이런 뭐 이런 전략적인 그 포지티브한 걸 중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내밀한 건 잘 모르는데 네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뭐 박영선 또 이철이 둘이 이제 정청래를 날렸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정청래 의원이 할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씨가 무슨 네. 입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네. 우리가 그 입 잘 알잖아요. 대포. 예. 네. 네. 그래서 옥정도 잘 알죠. 누군지. 정청래 의원이요? 예, 예, 잘 알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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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좋아하는 것도 많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직접 얘기할 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데 야 이게 뭐 또 재밌게 돌아가는구나. 평소 사이가 안 좋았나? 아니, 저는 뭐 유시민 뭐. 전 장관님을 되게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라는 게 여야를 떠나서 다 모두가 지역과 세력과 뭐 이런 걸 중심으로 금전 이런 걸 중심으로 그 정치가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아니면 하여튼 처음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그리고 이슈를 가지고 이런 조직 지역 기반을 타파하고 팬덤을 만들어서 정치를 이끌어서 현재까지 왔던 뭐 그런 그냥 카리스마 있고
독보적인 존재라서 기존 정치와 차별성 있는 정치 상당히 좋아했는데 네. 아 이번에 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철희 소장이 있던 그 배우에 뭐 박영선이나 이철희 소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다도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지긋지긋한 친노 비노 구도 호남이냐 비호남이냐 이런 지역주의와 그 계파주의를 극복하고 야권 분열 프레임을 극복하고 여야가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이 우리 야권이 가장 큰 숙제인데 네. 또다시 그 낡은 프레임인 마치 비노가 친노를 배제하기 위한 김종인이 나아가서 당권이나 대권을 노린 듯한 네. 이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그 유시민 의원의 말이 그러니까 친노 비노를 다시 한번 거론함으로써 이 구도와 프레임을 심화시키는 건 아닌가 이 점에서 그냥 좀 아쉬운 그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 서영호 부소장님이 완전 방송인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네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네. 언제부터 그렇게 방송을 하신 거죠? 요새는 진짜 틀면 나오시던데. 아니, 지난 그 작년에 네. 추석 전으로 이제 박용진 그 민주당 전 대변인이 네. 원래 방송으로 요새 많이 활동을 했었다가 했는데, 지금 출마했지만 네, 못하게 됐고. 예, 출마하기 전에 그분이 지역구 사정이 있어서 바빠서 한번 나와달라. 대타로 한번 뛰어가 어떻게든 대타로 나갔다가 그때는 방송이 저도 처음이어서 사석에서 너무 재밌어서 한번 출연시켰는데 그 PD로부터 엄청 항의를 받고. 너 누구 밥줄 끊을 일 있냐 하고 해서 출연이 뚝 끊겼다가 그분 PD가 식사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보더니 아니 재밌는데 왜 못 살리냐 그래서 방송에 등주지 말고 평소 얘기하는 듯이 해봐라 하면서 토요일마다 그 방송에 고정 출연 비슷하게 출연을 시켜주셔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라던가 이런 거 개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더 결정적인 순간 그 배경은 아 잘하시는 야권 패널들이 출마하면서 사그리 빠져버린다. 야권 패널이 없는 거야. 동료들은 네, 네, 재밌는 네, 게 네, 벌점이 쌓이면 방송위원회에서 방송 지원금을 차등화해서 네, 그리고 또 제어가도 걸려 있잖아요. 예, 2017년에 심사 들어와서 이게 벌점이 되게 중요한데 야당 패널이 없고 너무 여당 패널 보수 패널만 있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종편일수록 이게 보도 채널은 좀 덜한 편인데 보도 채널이 아닌 비보도 전문 채널 중에서 이 종편들이 구색가축에서 야당 패널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럴 때 보면 3대1이죠 대개 가면 3대1 뭐 그 어제 7대1. 어제 그 갑자기 돌연 방송을 정리하신 우리 그 시사탱크 장성민 선배가 하시는 그 프로그램은 거의 사회자까지 포함해서 저랑에서 1대 5 각으로 붙어야 되는 너무나 힘들지만 좋은 거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1대 6이다 보니 1대 5 1대 6이다 보니까 발언 기회를 두세 번씩 준다. 이 점은 뭐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좋은 거는 그분들이 뭐 정의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다 이래버리니까 아니 무슨 정의당을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주 우리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논박의 그 지점이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많이 그 오히려 좀 이런 진보나 야당 쪽을 그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서 잘 살리면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영호 부소장의 얘기에 속에는 사실 뼈가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한국 언론의 비균질성 네. 그 전혀 최소한의 그 균형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걸 잘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나요? 밥줄 끊는 거 아니에요? 술집에서 한 얘기인데 사실 들어보니까 괜찮은 얘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면은 이게 토론이 아니고 뭐 그냥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구색 맞추기를 하나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고민되죠. 구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꾸 활용할 것인가.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은 야당은 활용조차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었다가 처음에 그랬죠. 예, 선거를 거듭함할수록 종편이 주로 50대 이상 지역에 있는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늘 주장했던 건데 애초에 종편을 만들 때 이쪽에서 뭐가 하나 방송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때 제가 그 주장을 해가지고 제가 거의 매국노 취급 받았거든요. 아, 선견 지명 있으시죠? 예, 네 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계속 제가 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 할 수 있고 있었죠. 네. 안 줄 수가 없었죠. 네. MB가. 네. 그런데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거부하는 운동만 벌일 때 제가 그랬죠. 땅을 다 개척을 해놓고 지주가 정해지고 나면 다시 그 땅 달라고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과거 얘기해서 소용없고요. 그런데 그 서영호 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뭔가 얘기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아 지금 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아니 소중한 역할인데 저도 한번 전
무슨 MBC 100분 토론도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널이 4명인데 3대 1이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그러니까 예. 사회자가 편드니까 이제 4대 1로 싸웠는데. 그러니까 토론과 선전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KMS하고 정편이 그런데. 약간 예. 자괴감도 드는데 또 이게 뭐 불법 집회 무슨 난동 이런 걸 다루는 거여서 조금 방어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네. 뭐 근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는 지금 팬 종이신문이 거의 네. 그 영향력이라든가 역할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있죠. 네. 여의도나 정치권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지만 네. 일반 국민들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신문 네. 보는 사람은 거의 네. 모바일 폰으로 주로 이렇게 그 포털을 통한 그 소식을 보기 때문에 네. 요새는 종이하고 펜 방송 구분이 없습니다. 특히 방송은 하루 종일 이 열독성이 아주 편하게 쉽게 접근할 그쵸, 수 있는 틀어, 매체 특성상 네.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종편에 수련시키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각이 있으면 교정도 해야 되고 싸울 건 싸우고 또 그들에게 배울 건도 배우는 저는 뭐 진보와 보수가 어느 것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가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 그 진보 진영의 역할이 야권 진영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부서장님은 뭐 현실 정치 경험 오늘 뭐 저 서부서장 개인 홍보 방송입니다. 저희는 뭐 이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무슨 네. 그 저 방송 왜 출연하게 됐냐 얘기가 떳다방 지금 15분째 방송을 하고 있네요.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더 하고요. 아 그만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현실 정치 경험과 또 연구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허술한 경우가 많은데 그냥 욕만 하다 많은 경우가 많은데 또 내용을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세요 방송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권 패널이 없다 보니까 네. 구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순전히 그렇다고 제 능력과 무관하게 요새는 선거도 처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대목이죠 대목. 네, 네. 대목에서 지금 뭐 일주일에 2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지금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4월 14일까지 네. 대개 방송 이 방송 4월 17일까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 겨울까지 먹을 거 미리 다 벌어놔야 되는. 대목입니까? 네. 네. 개미 심정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그것도 네. 그렇고 군소 소위 말해서 군소 매체라고 하는 곳 이런데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 이런 데를 네. 불러주시면 제가 뭐 시간 거리를 따지지 않고 또 보수 이런 거 상관없이 네. 가서 열심히 응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출연협당 아시고 이렇게 네, 벌써 다 네. 대답을 하시네 네. 군소 네 군소 군소도 아니죠 우리는 소 해적 방송 떴다방 아, 하여튼 오늘 우리 서영호 부소장님 모신 거는 총선 얘기를 들어보기 네. 위해서 예. 어지럽습니다 지금요. 아직 뭐 정돈도 안 되고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후보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새누리당 그렇죠. 더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정의당부터 진보정당들은 좀 체계적이고 특히 녹색당은 뭐 비례대표가 지난해 정해졌다니까요. 그러긴 합니다만 주요 정당들은 지금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이제 청취자들께서 들으시지만 녹음은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누리당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네. 유승민 이게 최대 뉴스죠. 그렇습니다. 예. 예. 유승민으로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끝나는 기승전 유승민으로 됐습니다. 아, 날리는 거죠? 지금 현재 뭐 그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다들 그러죠. 아 원래 대통령이 총선에 관여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다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동안 역대 정권이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독재 정권이 이 견제를 하는 의회까지 관여하는 걸 통법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뭐 그래서 그 백안시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의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균형을 잡길 바라지 대통령이 개입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직접적 개입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가 당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걸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결심을 안 하신 건가요 대통령이? 근데 결심을 의원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결심을 하시고 최경환 네. 그 진박 간별사를 보냈죠. 네. 간별사가 다니면서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얘가 그분, 원래 그분은 양계장 하셨던 거죠. 아 그렇죠. 뭐 예, 예, 예. 양계장인데 예. 그 양계장이 어떤 양계장이냐. 아, 예. 병아리 감별하시는 예, 거 보니까. 예, 예. 이 대통령께서 만드는 그
그 양계장을 하셔서 그 누가 더 그 진박인지 더 감별을 일일이 하셔서 예예예 예, 예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현찮는 거야. 아,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더 많고 그런 바람이 있어서 긴급 카드로 투입한 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최고위원회 강압으로 김무성 대표의 반발을 무릅쓰고 최고위원이 다수파가 친박이니까 그래서 의결을 해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시켜놨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또 이 사람이 또 독고다이야. 네. 아. 그래서 확인하는데 막 소리가 많은 거예요. 아. 대구 경북은 진도는 잘 안 나가고 결국 경북 도청사 개청식을 그 가시는 김에 대구 지역을 한 바퀴 쫙 도셨죠. 그래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하는 대구 동구 갑에 가셔서 이렇게 현판식대. 창조 경제혁신센터에 가신 김에 정종섭 전 장관하고만 악수를 딱 하고 그리고 가셨는데 그 바로 옆 지역이 누구냐? 유승민 지역이 출마한 동구 을입니다. 아 그래서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냐? 그래서 저 벌써 그 누구야? 아까 얘기했던 최경환하고 이한구 이 밑에 있는 애들 보냈더니 얘들 일처리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답하니 지금 나서서 이제 메시지와 오더를 분명히 준 거죠. 대구 단디해라.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제가는 나서 속도를 냈는데 아,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집행했는데 최고위원들은 아무래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보니까 대구 경북 민심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경선은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경선으로 할지 아니면 완전히 방침대로 날려버릴지.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라.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언제는 뭐 니네가 한다면 니네가 해라.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 그래서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군요. 예, 소위 말해서 방침은 섰는데 망나니 칼 잡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 사초에 남으니까. 아~ 이 불이한 공천, 친박이의 비박 학살이라고 하는 공천 학살의 공천에 도문동 출신이야 달라요. 네, 칼을... 써도 사초라고 그러니까. 도문동. 서스여서 그런 게 아니고. 아.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방송 가서 사초 초짜 틀려갖고 욕먹었습니다. 풀초짜에 내가 날일자를 써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한 번 더 지식 검색을 하는데 희미해서 날일이 아니라 이 눈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눈목을 썼다가 안경을 바꾸셔야죠. 예. 끝나고 나서 스마트폰을 바꾸고 끝나고 나서 그 청취자한테 시청자한테 항의 전화 왔다 그러. 아, 근데 날일자와 눈목 정도의 차이는 구분할 수 있는데 지식 수준이 조금만 있으면. 아니, 아 제가 그 글자는 아는데 평소에 아는데 한 번도 확인 안 보니까 이게 세 개인가 네 개인가가 눈이 안 보였다 그건 알리바이가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아니 제가 좀 짧은데 짧기도 네. 날일로 평소에 알고 있는데 뭐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문은 꼭 한 번 더 확인하는데 한자는 예 한자는 확인하는데 한자를 보니까 이게 날일이 아니라 눈목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 그런데 그 이한구라는 분은 실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자객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양반이 또 재미난 양반이잖아요. 누구 뭐, 말도 안 듣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누구 말 듣는 완장과 훈장을 노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장은 뭐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박계가 비박계를 쳐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어명받고 치기엔 그러니까 그 뭐 하나 만든 거죠. 기구를. 아, 그렇군요. 거기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래서 친박계의 그 소위 말해서 합법적인 영화로 치면 007 영화에 보면 비박계 살인면을 가진 007 살인면 살인면을 가진 야 그래서 저승사자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의 반대급은 뭐냐 아 말하자면 김종인 대표가 국보위 경제분과 아닙니까? 이한구 그 공정관리위원장은 향후에 통보위의 경제부총리를 노리는 게 아닌가. 통보위가 뭡니까? 대통령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정부 입각을 해서 경제부총리를 노린 게 아닌가. 사람들 스케일상 총리를 노려야지 경제부총리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네. 이런 그 한쪽만 하는 이런 남을 배제하는 정치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경제내야지 이 정무적인 역할 화합과 인하 단결해야 되는 총리로 아니 황교안 씨도 총리를 하고 있는데 화합과 인하 단결하고 조금 그래도 네. 하는 쇼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쇼라도 예. 그리고 황교안은 속은 날카로지만 겉은 유하게 백면 선생처럼 이렇게 포커페이스라도 하는데 네. 이한구는 포커페이스 안 돼요. 미혼은 반드시 편해야 돼. 아. 거기다 감정 실어서 자기 네. 지역구 주호영하고 구청장 문제나 이런 거 트러블 있다고 해서 주호영도 묻어서 날리는. 아. 뭐
제가 보기엔 그런 정도의 사람이니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경제 시키면 시킨다라는 경제부총리 정도를 하기 위해서 그럴 훈장을 노리고 완장을 세게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뭐 뭐 그런 거 비슷한 당내 경제통. 아 당내 또 KDI KDI 아 막 KDI 그래서 그런데 KDI도 아니다. KDI 유승민이 KDI 출신이고 예. 하여튼 뭐 이분 대우 경제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원래 아직 대표인가요? 아 그러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의아한데 이름을 잘못 지은 거 아니에요 혹시 소리가 없다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거예요 이분은 보통은 사람들이 생긴 대로 놀아요 그런데 이분 침묵이 주로 어, 대표적으로 생긴 대로 안 노는 사람이 김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로 침묵을 주특기로 하는 원래 분이지. 침묵은 금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침묵은 금인지 30시간 대장이라고 30시간을 넘기지 못하는 거 원래는 무성 대장이라고 하는 게 별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나오는 무대 떡장수 무대가 아닌가 그래서 여송이라고 하는 자기 동생 밑에서 그 동생 덕을 보는 마음은 착한 하지만 뭐 그런 나중에 방금년한테도 차여서 결국 비운의 죽음을 당하는 그렇죠. 게 무대인데 떡장수 무대가 되는 건 아닌지 요새 마지막으로 이제 찍소리하기 위해서 아니, 마지막 근데, 저항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때 뭐 모든 시기가 중요한 때지만 가장 중요한 때는 역시 선거 때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선거라는 것은 전투 옛날로 치면 전투의 지형을 가르고 장수를 누구 내버리고 뭐뭐 뭐 히말라야에 누가 올라가라 에베레스트에 누가 올라가라 뭐 이를테면 이렇게 누가 내려와라다는 이런 것이 하는 장수로서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에요? 왜 기분 조용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정치 여러분들 용박산 아니에요? 용박산 소리가 나지 않는 아, 용박산을 못 알아먹어요. 요새 사람들은 네. 아, 옛날에 감기 가래 천식에 뭐 털어먹는 가루약 있는데 선전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면 잘할 겁니다. 예, 미세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아무튼 예. 이분 왜 이렇게 조용하신 거예요? 원래 이분이 그 조용한 이유는 그 원래 실권이 없다라는 소리가 있는 거죠. 아 원래? 예, 원래 아, 실권이 없다. 아니, 정상적인 사회에서. 네. 아니 어쨌든 엄청난 다수당의 대표인데 왜 철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대표가 아니라 친박 대표주자를 꺾은 대표잖아요. 그렇죠. 친박의 네. 그 당시 상황이 국회의장도 원내대표 선거도 당대표 선거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견제 심리 때문에 다 비박 비박계가 다 됐죠. 네. 그 비박계 좌장으로서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그분이 뿌리 나신 거예요. 아하. 그러더니 막 마약 사기 사건 이런 게 막 터져. 아. 또 무슨 뭐 이 실권 아, 맞아 세월호 특별법 그 시행령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게 막 몰리고 이 양반이 그래서 유승민 날라가는 거 보고 정신을 차린 거죠. 아, 아 까불면 죽는구나. 아~ 그래서 몸을 낮추고 가급적이면 오래 버티면서 아,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여권 내에 차기 미래 권력을 버티면 이긴다 전법으로 나가시는 그렇게 겁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역대 권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김영삼 씨 같은 경우 온실 속의 온실. 화초처럼 관리되어서 길러지는 이런 온실형 대표가 있고 네. 관제형이죠 주로 그런 게 또 하나는 게 김영삼 대통령처럼 현재 권력과 맞서 싸워서 강한 인상을 준 리더십을 통해서 미래 권력이 창출된 경우가 있는데 무성 대장께서 원래는 후자인 YSU의 적자다 그래서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빈소에 상주로서 막 지키는 아니 뭐 상도동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당대 때 나가서 완전히 그 당대표 그 당시에 황우려 대표인가요? 네. 아니다 서청원 대표. 서청원이죠. 친박 서청원 대표랑 경쟁해서 당 대표까지 되어서 할 말을 하는 당 대표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유승민 대표가 날아가는 걸 보고 아 전법을 바꿔서 낮은 자세로 오래 버티자 작전을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낸 거 보고 아 김무성이 이제 한번 제대로 자기 목소리 내는가라고 보는 목소. 그 견해는 여의도 판에서는 거의 없고 네. 30시간을 못 넘길 거다. 헐리우드 액션이다. 아. 저거 왜냐면 명색이 비박 좌장인데 김무성계만 살고 유승민계 이재호계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 정치를 이제 새누리당 하는 거 보면 그러더라고요. 정당은 없더군요. 새누리당은. 예. 친과 비만 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당을 없애자. 차라리 그러니까 친이냐 비로만 나누는 이 참 희한한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직 친과 비 속에 들어있는 정치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정치의 완벽한 태행입니다. 사실은 그런 가치 중심의 체계는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이고요. 단 한 명에게 충성하느냐 다 충성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충성하느냐로 세계를 가르는 가장 흉악한 정치가 지금 사실 이번에 4.13 총선을 앞두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그 박근혜 대통령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거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 창조정치하는 거죠. 창조적 정치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대구하고 부산만 가고 뭐 아니 빤히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난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많이 이겼으면 좋겠단가? 하여튼 앉아서 한 말씀 하셨다가 박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에 비하면 격세지감이죠. 그거에 비하면 나라가 후퇴한 거네요. 제가 보기엔 뭐 저기 언론 지형 자체가 보수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 안 하고 비판 정도만 하는 거 크게 사회 쟁점을 하지 않는 그래서 아주 다른 잣대로 이중적 잣대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12년 전 잣대로 보면 탄핵을 당했죠 벌써. 그럼 왜 그러냐면요. 그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친노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여당으로서는 원래는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친노 비노를 구별짓고 호남 비호남을 구별지어서 야당이 분열하고 여권이 영구 집권하는 걸 원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그 눈에 가시처럼 튀어나온 사람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노무현은 뭐냐면 여당을 분열시키는 사람이니까 PK에서의 40% 득표를 뚝 잘라 나가니까 거기다가 그 세종시 같은 행정 중심 도시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면서 충청권까지 가져가니까 오히려 그 영남이 포위 고립되는 걸 쓴 사람이니까 영남 분열 구도고 그 오히려 야권은 커지는 그 핵심이 노무현이다 보니까 이 보수 진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야권 분열 프레임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 사람으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 등권론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표를 분열시키는 사람으로 봐서 아주 그냥 너무 저주에 가까운 그 비난을 폭로하는 이유가 여당의 그 장기 집권을 저지하는 1등 공로. 자, 그런 말씀하셨으니 야당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야당 대표가 누굽니까? 김종인. 아, 김종인. 네. 이분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선출로 되었던 문재인 대표 보다 고난년 1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이러니죠.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런 고난이 어떻게 나오느냐 궁금해 하거든요. 왜 그런 거죠? 저는 압력밥솥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누르다 누르다 이제 터지는 건데요. 네. 우리 그동안 야당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부터 호남을 기반으로 한 그 절대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그 호남만으로 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연대란 세력이 바로 제야 민주화 운동 세력이었죠. 네. 호남 세력이라고 하는 지역주의 세력과 개혁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그 민주 세력이 연합해서.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자 여기에 김종필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충청 지역에 있는 호남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자가 연대를 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그 나중에 김종필 총리가 다시 정권 교체 이후에 다시 총리까지 하고 다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이제 그동안의 야권의 주류였던 그 호남 주류와 비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던 민주화 세력들이 둘이 공생 관계로 있었는데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를 들고 그 당시에 이렇게 주류 비주류끼리만 해먹으면 또다시 그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당시 특권과 반칙 정치개혁해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혈혈단신으로 이 양반이 이 구도를 깬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형 정치 지형에서 주류였던 야권의 지주였던 분들이 그 알겠습니다. 비주류가 되었는데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친노가 이제 나중에 선거보다는 친노의 세력을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이해찬 그 누구야 한명숙 이런 분들을 대선 후보로 지원해 나가면서 또다시 여기도 기성의 한 기득권 세력으로 한 편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주류 그동안의 야권이 이런 주류 호남과 민주화 세력 두 양대 축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는데 그 이상의 권력을 못 만들고 있는 이유가 이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손학규든 그것이 안철수든
어, 그다음에 뭐 요번에 김종인이든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그동안 안착을 못했어요. 왜? 내부의 저항들이 정체성 논란이라든가 본류가 아니다 뿌리가 아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안착을 못했었죠. 그래서 대선이든 당권 경쟁에서는 일시적으로 그 당권을 당대표가 됐더라도 바로 또 대표 교체되는 이런 순환이었는데 바로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표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야당이 25% 지지만 열성적 지지자만을 가지고서는 만년 야당의 위치를 벗어날 수밖에 벗어나지 못한다.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류 내부의 반성과 자성 속에서 김종인 대표를 데려온 소위 말해서 세력에 대한 평화적인 세력 교체의 단초를 열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외부 세력을 대변하는 동시에 내부에 있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를 상징하는 그 두 가지 힘을 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된 게 아닌가. 역성부. 그게 아니라 저기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변인. 아니 저는 뭐 그동안은 아니 그 야당의 주류가 좀 교체돼야지 야당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이게 그 말씀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근데 왜 하필이면 김종인이냐 이 말이거든요. 저는 유사 안철수죠. 안철수 대표가 그 역할을 하다가 안철수 대표가 어찌된 영문인지 문안박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라고 하는 기성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기성정치 도저히 안 되겠다. 보니까 기성정치가 싫어서 링에 불러올린 사람이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이네 셋이 손잡고 기성정치 기존의 낡은 정치, 지역주의 정치, 개파 정치를 청산해라. 아. 라고 하는 그 대선주자 1, 2, 3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연대에서 좀 기성정치 바꿔보라는데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의 지도력이 부족하든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이랑 경쟁에다 또 질 것 같다. 또 들러리 설 것 같다. 그래서 탈당을 했든 분당을 하고 나갔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는 이런 기존의 그 지역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그 민주화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을 대변하는 즉 안철수와는 중도층과 외연확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하. 그래서 찾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대표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고리를 가지고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부동층만 대변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야당의 뿌리채까지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서로 공존하자고 하는 그 소위 말해 공존 정도를 바라는 게 문재인 대표의 의도였을지도 모르는데 김종인 대표는 공존이 아니라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권교체가 왜 좋냐. 진보가 선이고 보수가 악이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선순환 구조되면서 진보 보수가 경쟁해서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야당 내에도 호남과 진보만이 주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력도 들어와서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런 열린 야당을 만들어야지만 지지율 국민들도 신뢰받는다. 라고 해서 근본 자체 프레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힘을 갖고 국민적 지지를 갖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힘이 있는 건 알겠어요. 뭐 당 최고위원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 있는 거죠. 뭐 과거의 전력도 그렇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 이의를 다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거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아, 최소한의 어떤 그 지지하고 있는 세력과 어떤 고리 같은 것들이 없는 채로 그런 것을 위임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째 바꾸려고 하고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사실 일정한 저항감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핵심 당원들 요새 이제 민주당에서 더민주당에서 맨날 나오는 얘기로는 집토끼. 집토끼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저는 그 집토끼 산토끼 고정지지층 부동층 자체의 구분 자체가 저는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영구집권을 원하는 새누리당의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야권 분열 프레임 지금 야당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당은 재벌과 기업을 대변하는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이것이 생산력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하는 집단 야당은 아니다. 그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 서민들의 그 분배와 재분배, 즉 복지와 그 임금을 올리는 이거 그 사람들을 위한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의 대변자다. 이렇게 나눠져서 하지만 국민들의 선택지도 분명해지는데 여기에 친박이니 비박이니 여기에 친노니 비노니라고 하는 허위의 프레임이 작동되는 순간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야당을 제대로 재편하는 핵심 문제는 야당을 그 친노냐 비노냐 그래서 김종인이 비노기 때문에 친노를 억제하는 즉 뭐 대권은 문재인이라고 친노가 하고 당권은 비노인 김종인이 한다라고 하는 탈계파적인 탈지역주의 갖고는 안 된다. 완전히 야권을 뜯어 고쳐야 한다.
즉 무슨 정당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 경제적 처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는. 그래서 우리가 재벌과 기업과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와 재투자를 하는 정당, 그것을 우선시하는 정당, 그런 정당으로 이번에 황골 탈퇴하지 않고서는 일시적으로 비노가 득세해서 친노를 제압하는 거 카타르시스일지 몰라도 결국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들은 그다음에 이 계속적 지배를 원하는 보수 집단들은 이것이 결국은 야권 분열, 진보 지형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속에서는 화장실도 웃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친노 비노, 호남 비호남의 탈계파 탈지역주의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기반을 사회경제적 처지를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야당을 개편해야 한다. 저는 김종인 대표가 킹메이커가 되지 않겠다. 그런 의도는 내가 그럼 킹이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야당을 재편해 보고 싶다. 이것이 내 마지막의 소원이고 한국의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고 싶다. 아니 우리 서장훈 부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모두가 바라는 정착 정당 아닙니까? 편드는 정당 그렇게 간다면 나면 네, 서장훈 부소장이 네. 사실 김종인 대표한테 이 말을 듣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네, 바람. 그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네. 그렇게 네. 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든 이런 또 서장훈 부소장님 생각하시는 건 이런 거죠. 정치 야당 측을 대표하고 있는 한 명뿐인 전문가로서 방송 전문가로서 그것도 민주당을 이렇게 외부에서 말함으로써 민주당 일정하게 더민주당이 그쪽으로 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일종의 막 닭으로 치면 몰아가는 형태로 좋은 쪽으로 몰아가자 기왕에 몰아가는 거 어차피 당대표 바꿀 수도 없는데 바꿀 수도 없다면 총선을 이기하는데 총선 이길 때는 좋은 방향으로 이기자 예. 그래서 그 근본 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평론할 때도 다양하게 그 야권 성향의 패널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평론할 때는 보면 다 좋은데 야당 패널들인데 친노니 비노니 또 구분하고 호남이니 비호남이 또 구분하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도 안 좋은 것 같다. 설령 그런 요소가 있더라도 그런 부정적 요소는 줄여나가고 이런 사회 경제적 처지를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그 보수정당대로 그 야당의 더민주당이 진보는 아니지만 그렇게 야당은 야당대로 재편이 되어야지 네. 저는 그것이 맞아요. 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당은 일단 여당은 정리가 좀 됐어요. 네. 양계장으로 네. 양계장 정당이 됐다. 그러니까 정리가 되었는데 야당은 그럼 뭐라고 한번 정리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이 방송들 얼른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당 김종인이 와서 지금 이게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어느 인큐베이팅은 넘었고 이미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비교하면 뭐가 될까요? 아직 안 하셨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장훈 부소장이 앞으로 더 이제 그 이철이를 밀어내려면 완전히 밀어내려면 그럼 먹고 사는 정당인데 그걸 좀 상, 재밌고 상징화할 수 있는 걸로 예, 그러니까 뭔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오늘 좋을 것 같네요. 아 역시. 예. 떴다방 오다방 와서 좋은 그 영감 모티브 얻어갑니다. 예, 예, 예. 한쪽은 그렇고 한쪽은 예, 예.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인권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이 방송인데 군소정당이라 말하고 싶지 않고 진보정당들 뭐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고 뭐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사회 국장님에게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정의당이요? 험난한 앞길이 남아 있죠. 형용사 말고 뭐 구체적으로 몇 석 이런 거요? 아 그거 어떻게 제일부로 얘기합니까?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그 현대 정당은 집권을 위한 정당 다 연합 정당적 지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수당은 보수당이 아니라 보수와 중도의 그다음에 진보 정당 야당은 진보와 중도의 연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집권을 위한 정당이죠. 안 되면 연정이라도 그렇죠. 하려고 하니까 저는 미국이나 영국을 보더라도 영국의 노동당이든 미국의 민주당이든 원톤 원컬러 정당은 집권 자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연정에 참여하는 식으로 되더라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야당과 여당이 구별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그 진보 중도, 보수 중도니까 그 결국은 양측의 중요한 헤게모니는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잡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의 스탠스 우클릭이 지지를 받는 것도 우연이 아닌 이유가 바로 한 칼라 한 색깔만 가지고 집권이 어렵다. 왜? 사회는 그만큼 다원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 답이 있는 것 같다. 진보정당은. 진보정당은 집권을 위한 연합. 좋은 말로 연합이고 무지개고 나쁜 말로 잡탕 아니겠습니까? 자기 색깔이 없고. 네. 진보정당은 원톤 원칼라 정당으로 저는 집권 시에 연정을 대비하는 자기 칼라를 갖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희소성을 가져야 한다. 틈새시장. 정의당처럼 백화점식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는 자기 정당의 지향 가치를 분명히 하는 녹색당이나 환경당 아니면 정의당도 그 무엇을 잡아내서
몇 가지 가치를 가지고 그 나중에 결국은 뭐 새누리당하고 연장하지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보수적인 야당이나 보수적인 진보라고 하는 보수 야당인 정의당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랑 연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연정을 할 텐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정의당과 이 진보 정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정체성을 고민해 나가는 게 단순하게 양당 체제가 싫어서 3당으로서의 진보 정당을 찍는다라고 하는 아까 말한 탈 양당주의에 기대할 게 아니라 진보 정당만의 자기 가치를 분명히 만들어서 상품성을 높이는 게 중장기적으로 그게 재밌었는데 진보 정당 얘기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 패널로서 저 방송에 출연하면서 여당 얘기 많이 해보고 야당 얘기 많이 해봤는데 진보 정당 얘기는 평소 안 해봤단 얘기야. 네, 그러니까 언어가 정리가 안 돼 있어. 지금 얘기. 그러니까 이거 편집해. 네. 네. 그래서 양어까지 방송에 내보내도록 하고요. 아니 저 그냥 건너뛰어서 부서장 얘기를 들으면서 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여당은 뭐 그렇게 동물계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야당도 여당도 사실 해당되는 건데 야당에 대한 정리를 아주 제가 딱 얘기 듣는면 세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야당이 지금 필요한 건 땅, 빙, 친을 넘어라. 그러니까 땅은 지역, 예, 예. 빙은 돈 문제, 그 친소 문제. 그걸 넘어서라. 그러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한다는 양계장. 한쪽은 땅, 삥, 친. 이 세 개를, 세 단을 넘어서라. 삥이 뭡니까? 돈. 돈으로부터. 아, 삥 많이 뜯어봤잖아. 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많이 뜯어봐서 그 인권의 피해자를 알기 때문에 인권을 안 궁금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그 방송용은 아니잖아요. 삥은. 아니, 종편에도 써요. 아니, 뭐, 아니, 삥 정도. 방송 용어가 아닌 게 아니라 이 구어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치? 구어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땅, 삥, 친. 이 문제를 이번 총선에 넘었으면 대권이 보인다. 아니 정부에 대해서도 막 반대하는 양반이 새삼스럽게 무슨 뭐 방송용어 비방용어를 떠가지고 이게 네. 이야 이 네. 떳다방이 그 정도의 그 합법적인 아까 그 자기가 무슨... 자기 스스로 자기 격조. 말에 오라이 걸린 거예요. 오피니언 니네들이 진짜. 근데 쑥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좀 미안해서요. 국민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참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물어봐야 되겠군요. 네. 네. 아니 그럼요. 지금 원내 교섭단체가 드디어 됐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 필요성 자체는 많이 동의했을 것 같아요.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당 제3의 길을 가야 한다. 그걸 표방하자 그랬는데 그러려면 저는 그 색깔을 분명히 했어야 되거든요. 색깔을 네. 당장 지금 뭐 몇 석의 아쉬울 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성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못 가지고 있는 인물 못 얘기하는 정책 아까 말한 연합정당이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인물 참신한 인물이나 참신한 정책을 제시했으면 저는 국민의당은 당은 하나인데 연합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그렇게 되고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다 연합정당은 실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뭐 이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새누리당 코스프레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3당답지 못했다. 차라리 참신한 인물로 프로젝트형 정당으로 총선에 나갔더라면 정의당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포지셔닝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기존의 그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사람을 무작위적으로 데려올려온 재활용 정당 그리고 또 지역의 기존은 지역주의 정당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호남과 당내 비노들이 결합하면 친노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제1의 야당이 되고 싶은 과욕이 너무 욕심이 너무 앞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3정당의 길도 대한야당 제1야당의 길도 가지 못한 어정쩡한 죽도 밥도 아닌 누룽지가 돼버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누룽지 맛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쉽기라도 한데 이놈의 그 제3당은 그 어디다 쓸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겨울의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적 젊었을 적에 등산을 많이 했는데요. 젊었을 적에요? 예, 예. 지금도 젊으세요?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아, 이제 한 뭐 20, 30대 때 산행을 많이 했는데요. 겨울에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가게 되냐면요. 반드시 앞에 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임미답을. 왜 진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기는 허방다리가 없고 저기 사람이 갔으니까 저기는 건너가도 얼음이 안 깨지겠지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처음 길을 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국민의당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정말 눈 위에 첫 발자국을 내듯이 새 길을 갔어야 하는데 왼쪽으로 밟아갔다가 오른쪽으로 밟아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에게 나침반을 선물하고 싶구나 할 정도예요. 이게 동서남북이 어딘지 아느냐 할 정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러면 총선 때 몰락하겠네요.
문학적 표현을 쓰시는 서해성 작가 앞에서 제가 평론을 하니까 쑥스러운데 저는 예 저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한 달짜리 교섭단체 19대 임기도 한 달도 안 남은 19대 교섭단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비치는 것보다 차라리 열심히 해서 20대 때 4년짜리 교섭단체가 되는 걸 목표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한 달짜리 교섭단체에 목매다 보니까 이 교섭단체 자체도 힘들지 않겠는가. 왜? 호남의 역설의 논리라는 게 있어요. 부메랑 효과. 호남 분들은요. 왜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손학규, 안철수, 문재인을 지지했을까요? 이분들은 5.18의 경험 속에서 고립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고립,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호남만 학살당한 학살의 밤. 따라서 호남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선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대를 통해서 승리하시려고 해요. 영남만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호남 분들은 특히 그 역사 경험 속에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항상 그분들 생각엔 대권 후보라도 그러면 영남이하고 당은 호남이에서 힘을 합치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이 그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게 처음에 그래서 비호남에 계신 분들의 지지를 보내주는데 이분이 영토를 우리 서희 장군처럼 북방을 개척하는 강동 육주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또 호남에 가서 무동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호남에 갇혀서 호남밖에 기대지 않으면 이 사람 호남 말고 믿을 데가 없는 거야? 결국 이게 못 이기는 애네? 라고 지지를 나중에 전략적으로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호남에만 의존하면 그게 광주 같은 데가 아, 그렇죠. 아주 호남이 굉장히 놀랍게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죠. 역대 보면 선거 따라서 외부에서 네. 비호남하고 영남이나 수도권 가서 표를 벌어오고 돈을 벌어와야지 호남은 아 이 사람 될 사람하고 연대를 더 강화하는데 착시현상에 빠지죠. 당장 먹기 좋다고 문재인과 노무현 대통령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 소위 말하는 상층에 있는 지방 의원들이라든가 당주위에 모여있는 열성적 지지자들이 그것을 강력히 원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하고 그분들의 표를 먹겠다고 제가 보기에는 바로 그 정서에 달려드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상품성이 있고 당신들의 고립감 무엇인지 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비호남 지역, 영남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내가 승부사 기질이 있다.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때만이 호남은 더 강한 지역인데. 김대중이요. 70년대 이후에 그리고 강작설 이후에 망월동이 가는 게 87년입니다. 맞습니다. 기차가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호남의 작가답게 진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지금 말한 저는 그 장면 기억나. 우리 정말 펑펑 울었어요. 우리 정 씨가 한 말이 맞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밖에서 보러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돼 있어. 그러니까 언제든 우리는 쌀도 내주고 총알도 내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 아주 문학적으로 비유하면 무등산을 깎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당의 문제는 사실 강북 사람들 보기에는 문재인에 대해서 호남 사람들이 비토했거든요. 네. 비토한 게 문재인이 좌클릭해서가 아니에요. 네. 우클릭해서도 아니에요. 좀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보다 뭔가 좀 더 잘해. 그거는 무슨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너 정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처럼 되어보라는 거. 그럴 때 보면 때로 혀철도 때리고 욕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에게 일정한 관심을 보인 일이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안철수는 뭘 해야 했냐면 무등산을 밟고 깎아먹을 게 아니라 다른 산을 많이 올라가서 무등산을 높여줘야 했었던 거거든요. 광주에 네. 가는 거에 15배로 강원도도 가고 부산 대구 아니죠. 가고. 그냥 부산 간단히 말하면 부산에 가서 성공했어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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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산에서도 무등산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서해성 뭐 이런 사람 국회를 보내야 한다니까요. 이 양반이 가만히 있어. 오사에 가만히 있어. 그런데 이 양반이 뭐냐면 무등산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얘 왜 이러니 이렇게 된 거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최근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확인이 그러니까 되는 거. 실은 그 안철수가 잘해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민이 안철수 맞아요. 현상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입니다. 국민이 파도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 파도에 배를 띄워야죠. 그래서 파도만 바라보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워요. 사실은 국민이 열망이 있을 때 그 열망에 부응하는 게 사실은 정치거든요. 저도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일주일밖에 후보 등록이 남지 않았지만 일주일이나 남았습니까? 예, 일주일이나 합니다. 역사하고 그래서 국민의당한테 바라는 거는 3당이 있는 게 양당을 위해서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진보당이나 이런 정의당 같은 그 자기 색깔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그냥 제도권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 테두리 내에서도 왜 변화에 대한 그 시금석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세력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천착하지 말고 자기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공천이라든가 선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이라도 해내는 게 국민이 안철수를 통해서 이 기성 정치를 바꿔보려고 하는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기 때문에 늦게라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진짜 서혜성 작가님처럼 멋있게 말 못해서 천추한인데 하여튼 안 대표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도 사실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요. 네. 최양호 부소장님 얘기한 대목이 그 대목이거든요. 아니 최소한 수도권에서라도 후보끼리 연대 나도 그러니까 해서 최소한 뭐 이런 뭐 과반수 집권 보수의 당의 과반수 집권을 일정 막아낼 수 있는 특히 비례에 대해서 자기 측근이라던가 그 개밖에 나눠먹지 말고 아 국민이 무릎을 딱 쳐 아 그래 저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한다면 저는 그렇죠. 프로젝트형 정당으로 그동안 잘 못했던 걸 반가이 그동안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희석시키면서 아 그래 안철수가 하려고 했던 건 저런 걸 거야. 그건 사실 근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실제로 비례대표 뚜껑 열면은 아, 그럼 어떨 뭐것 같으세요?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크면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가 2번부터 있습니다. 1번은 우리가 안 뽑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분을 우리가 1번으로 모시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정신을 아니, 그걸, 아니 실제로 그래야 돼요. 예컨대 이벤트라도 하라. 아니 네. 이걸 아니 정치는 이벤트가 답니다. 아. 이벤트를 계속하면 그게 정당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네. 한 번 하면 사기지만 네. 두 번 하면 좀 믿음이 가고 세 번째 하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정치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마음을 하면 사람들이 어 그래? 그러면 세영호 보내자 1번으로 어. 바로 이렇게 라이브 폴이라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성전환 수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1번은 옆으로 여자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2번까지 비우면 되죠 그럼. 2번까지는 우린 비워 있다. 국민 여러분이 1번 후보 하나 정해주시고 2번 후보 하나 정해주시라. 저 안철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정해준다 하겠다. 다만 우리는 당을 후보를 추천을 해보겠다. 근데 이 사람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현재 뭐 어디 국민대학 뭐 대학 선생일 수도 있고 혹은 국민들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디 슈퍼마켓 운영하는 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하겠다. 전 이런 게 그렇죠. 샌더스를 비유만 들고 샌더스 사례만 들 게 아니라 네. 자기 당에서 샌더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아니 제가 서부수장님 네. 물어보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 정당 운영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매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셨을 텐데 네. 제가 보기엔 왜 저렇게 기성정당을 흉내내는데 급급한지. 아 흉내도 안 흉내에 못 미치죠. 네 흉내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15개 말하면요 국민들이 어 저 동생 괜찮네. 그리고 그게요. 그럼 원래 안철수의 장점이 드러나죠. 그렇죠. 원래 안철수를 기대했던 것이 드러나죠. 네. 그리고 아니 그럼 야당 현재 더 큰 야당도 따라서요. 아 우리도 그럼 야 이거 안철수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럼 이제 김종인도 아 그럼 우리 5번까지 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새누리당 더 빨라요. 그렇죠. 금방 하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반나절도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사실 이런 얘기는 5개 정도는 충분히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건데. 뭐가 아쉬워서 안 하는지. 야, 정당이 국민 지지를 안 받고 대표 지지만 받는 뭐 저는 뭐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실은 뭐 국민을 위한 정치라든가 정치 변화보다는 네. 개인의 대통령에 대한 대권 욕심 때문에 그런 게 비롯된 게 아닌가. 뭐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아니길 병마 바랍니다. 예, 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해. 나의 나 자체 존재감이라는 것에만 너무 주목하지 제가 보기엔 나머지 정말로 이 3당에 대한 양당 체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했더라면 이렇게 그 잘못된 수를 놓을 건가 약간 보면 본인의 거취에 대한 문제가 너무 고민이 깊다 보니까 다른 사물을 제대로 보시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 지도자가 금방 만들어지는 건 아니네요. 네. 여망이 있다고 해도 여망을 받아안는 지도자가 있고 그거를 잘 감당 못하는 지도자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좀 다시 여당 얘기로 좀 돌아가면 네. 저는 지금 대목이 영웅이 시대를 만들기도 해요. 네. 탁월한 사람이. 그런데 시대가 또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유승민 의원이 사람들로부터 샌님 같고 좋은 집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서 고생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어머님은 유승민을 영웅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이 시대의 어머니는 유승민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영웅은 딴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이 단순하게 그 비박이어서 여권이 분열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야권 평론가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여당 내에서 현재 그 이게 당입니까?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공천을 했고 면접을 받고 여당이요? 예, 여당. 아저 당군이래로 저런 당은 없었습니다. 다 찍어주면 되는데 그렇다면 공당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에게 그 저건 당이 아니구나 그냥 사당이고 저거 완전 예전에 그 아니요 공당은 맞아요 공화당 그 수준이죠 사실 그렇죠. 예, 거의 뭐 예전에 뭐라고 하죠 그 유정회라고 유정회. 하나요? 예, 네, 유정회 수준 유신에서 그냥 유신 그 군인들이 지정해주는 그런 꼭두각시 정권 꼭두각시 유승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쁜 누나가 똑똑한 동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여당 내 차세대 미래 주자로서 현재 낡은 여권의 이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일침을 놓고 여당의 정치를 일치월장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시련 속에서 영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걸 기대해보는 거지 네, 아니, 여권의 분열을 바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야당에 대한 기대도 그런 정책 정당으로 가는 거 예, 예. 마찬가지로 유승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자꾸 많이 드러나면 이 형 헌법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유승민이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주의자 좋은 의미에서 네, 가치 중심 정당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유승민 개인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것도 또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 유승민이나 김문성이나 이렇게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정치가 뭔가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구나. 바뀌려고 할 때 어느 쪽에서 시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 징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권 수구 세력은 정권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필요하면 장기 집권, 뭐 혹은 개헌 이런 얘기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아 안에서 저 집 안에서도 그렇게 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거죠. 역사라는 게 그렇게 자기 개인의 욕망대로 되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집권 세력 내에서 대중들이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대구에서 유승민을 밀어내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 밀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뭐 여기 떴다방 오다방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진보 진영이 때문에 보수의 분열이라든가 또 내지는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 비난하고 힐난하기보다 정체가 저는 뭐 항상 주장하는 게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고 또 악이 그 보수가 보기에 그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이다. 선악의 개념으로는 정치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누가 더 그 옳은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는 그걸 혜택을 받는 국민들의 선택의 몫이다. 국정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진보 정권이 잡으면 진보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정부가 만든 그 국정교과서가 악이어서가 아니라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 교과서가 선이다라가 아니라 저는 국정화는 개인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국가가 주입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것이라고 해서 판단하는 국정교과서가 만약에 정상적인 정부가 들었으면요. 네.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공급하고 싶어요. 그리고 보조 교재를 하나 공급하고 싶어요. 아니, 그런 욕구가 있으나 역사 교과서에 국정화는 반대하는 게 사실은 예, 그런 것처럼 아니, 저는 진짜 재밌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때 교육부의 교과서 담당이면 그 교수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조 교과서 하나 주고 줄을 자도 하나 주는 거예요. 역시 진보 방송 같군요. 예, 역사 교과서 나오면 자도 하나 주고 빨간 펜도 하나 주는 거예요. 틀렸다 이렇게 끄어라 이렇게 하는 거 학생 스스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래서. 뭐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여당의 여당 내든 야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간에 그 안에서의 그 긍정적 흐름은 서로 응원해주고 키워주고 그 동안의 기성 정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흐름은 그 비판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진영 논리로 딱 나눠서 내가 하는 잘못은 잘못도 옳고 제가 하는 좋은 거는 나랑 싫어하는 애가 하는 그 좋은 거는 싫어하는 애가 하기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흑백 논리보다는 저는 맞습니다. 진영 내에서 잘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전체 정치 같은 사회 발전 정치가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오다방이 아니라 서다방 양서다방 이렇게 가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전제는 우리 서영호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 교과서의 국정은 안 된다라는 상식적인 선들이 담보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시대 착오 얘기죠. 어떻게 간첩을 조작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국민들 최소한의 합의 사회적 합의 있어야 되죠. 예. 핸드폰을 그렇게 다 뒤지고 뭐 난리치고 뭐 하여튼 예를 들어 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기준 같은 경우도 최소한 10년 전, 15년 전 수준은 지켜주고 뭐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허물어져 있고 그 허물어진 정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서로가 이제 좋은 것을 주고받는 유럽의 뭐 진보 보수 정당들이 하는 것처럼 아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어려워도 가야 될 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국가가 네. 개입했을 경우에 정당이든 뭐 국가 교과서 역사 교과서든 간에 그 내가 보기 국가가 개입했을 경우에 아까 말한 건전한 경쟁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어떤 정권의 안정적 기반이라고 하는 그것만 고민하기 때문에 네. 지금 변질되고 이념화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알겠습니다. 그 내에서 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들이 경쟁해 나가는 게 훨씬 더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금방 갔어요. 네, 네. 우리 좀 소식들이 똑똑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아까 하는 게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철이를 위한 변명 하시죠. 뭐에 대한 이철이를 위한 변명. 아 정청래 뭐 등 이철이 소장은 그 저는 뭐 나머지는 뭐 정청래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철이 소장이 하고 싶어하는 정치는 제가 말씀드린 아까처럼 친노니 비노니 그 호남이 비호남이 아니라 야당을 사회 경제적 처지를 기반으로 한 일하는 사람 서민의 정당으로 바꿔서 저 여당이 사실은 재벌과 기업을 위하는 그런 정당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지를 높여서 여야가 서로 상호 경쟁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게 이철이 소장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 이철이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철이 소장이 이번에 비례대표를 하고 싶고 총선에 참여한 이유도 바로 대선에서 그런 그 여야가 정당 정치가 그 정립되는 계기로 이 총선과 대선이 자리매김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소망으로 그러려면 제야에서 두문불출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마이크를 하니까 그게 소리가 커지더라. 그러면 원내에 들어가서 배지를 가지고 이런 총선 기획과 대선 전략을 하면 양당이 이런 그 사회 경제적 처지를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자리매김되는데 우리의 대변자, 상대의 대변자 이렇게 정당이 왜곡되지 않고 이렇게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쿨하게 붙어보고 안 되면 뭐 쿨하게 물러나겠다 이렇게 한 얘기가 그 이철이 소장이 진심이니까 그것은 뭐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만 계십니다. 네. 방송 전문 방송 출연이 되면서 방송이 되면서 오다방 떴다방 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뭐 그 행색은 떴다방일지 몰라도 네. 다른 기성 방송에 비해서 그 스튜디오에 스튜디오도 작고 아담하고 소박하지만 그 사회 공기가 되는 그래서 이런 항상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사회가 전체 큰 흘러가는 경랑 속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울 같은 시대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다. 네. 역시 평론가들은 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 곡선도 있고 미늘이 숨겨져 있어. 깔리는 게 있어. 에, 숨겨져 있어. 대기가 대기를 바랍니다. 그 말 속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들어 있네요. 네. 아직 아니다. 네. 더 열심히 해라. 네. 근데 내가 돈도 못 받는데 바쁜 내가 출연해 줬다. 네. 그 말은 진짜 생각된 거야. 네. 연대. 네. 청취자들에게요 총선을 맞아서. 진짜 뭐 물론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많은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냥 인간 사형으로서 여태까지 살아온 이력이 있고 고민했던 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냥 진솔하게 한 말씀 하신다면 선거 앞두고요. 이번 선거 어떤 의미고 또 우리 청취자이면서 곧 유권자인 젊은이들 특히 네, 특히 젊은 사람 젊은 사람 많이 듣나요? 이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우리 둘 학생들이 많이 듣고 저는 안 들으면 기말고사에 문제를 낼까 그래 하세요 문제. 저는 뭐 정치나 우리가 그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꿈. 네. 근데 정치는 그런 꿈을 실현하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보니까 그 현실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타협되는 지점. 네. 즉, 아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어. 내가 원하는 당이 아니야. 그런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속에서 그 합의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걸 찾아나가는 정답을 찾아나가는 게 선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지켜보시면서 그런 하고 싶어하는 일과 그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찾아나가는 것. 이번 선거는 핵심적으로 저는 관전 포인트가 친노니 친박이니 비노니 비박이니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취업이 안 되고 그리고 비정규직이고 잘리기 쉽고 어려운데
이런 처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정당은 어느 정당일까? 그 아주 그 꼭 그렇진 않지만 근사체에 가까운 정당은 어딜까? 그것이 소수 정당이든 다수 정당이든 여든 야든 간에 그런 걸 찾아보고 그리고 상대 정당은 감언이설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정당인 것을 그 즉 세상에는 저는 그렇게 선거라는 것은 그 백화점식으로 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선거라는 것은 백화점적인 걸 백화점식으로 다 줄 수 없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엔 딱 선택지는 그 저는 정해져야 한다. 투표로 찍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그 찍느냐 마느냐의 범위에 속할 수 있는 정도만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저는 정치고 정당이고 투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처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정당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정당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메일도 한 통 보내고 그다음 SNS에 글도 한번 올리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이번 선거를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좀 과제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건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말씀이셨고요. 우리 서 작가님 뭐 처음으로 이제 저 집안 분을 만나셔가지고 네. 즐거운 방송을 하셨는데 네. 네. 뭐 이철이가 없으니까 참 좋다. 그래서 그 박영진도 너무 똑똑해 이철이. 박영진도 없다. 좋다. 그 저기 우리 정치가 나와서 네. 앞으로 방송을 평정해 주시기를 네. 바라고 좀 자주 더 우리 떳다방에 좀 더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대답을 안 하시네. 아 예, 아이고 당연합니다. 완전 오겠습니다. 예.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방송이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의제를 다뤘습니다. 이건 뭐 선거라는 이벤트가 아니라 선거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분석한 시간이어서 참 고맙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격조 있으시네. 아 그럼요. 전 시작과 끝만 격조. 네, 이것으로 격조 있는 방송 오더방. 이번 주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 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 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